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네 번째 파인드입니다. 파인드는 상당히 뭐 간단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등등 있죠. 여기서 그냥 파인드 히어로 중에서 배트맨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배트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파인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은 몽땅 다 이렇게 잠깐만요. 모두 다 주석치를 해버리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지워도 뭐 별 상관없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파인더, 히어로즈 파인드 해서 마찬가지 펑션 들어가고 히어로 들어가서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는 거죠. 그죠? 히어로의 네임이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면 슈퍼맨 이렇게 슈퍼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긴 나오겠죠. 자, 이것을 우리 어디다 담아봅시다. let 해서 let pound pound hero 그래서 이것을 console log 해보는 거죠. log 해서 pound hero 자, 제대로 찾았는지 볼까요? 그렇죠. undefined가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return 아니기 때문이죠. 자, return 했습니다. 자, 슈퍼맨에서 그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슈퍼맨 flying p per minute 시급은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이 필터랑 그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점은 슈퍼맨이 이렇어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둘이 있어요. 얘는 번호가 11번입니다. 두 명의 슈퍼맨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둘로 찾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한 명만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은 것만 돌려주는 것이 파인드예요. 필터는 있는 대로 다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필터랑 다른 점은 필터는 우리가 좀 전에 연습 문제에서도 공부했었지만 리턴되는 값이 array였잖아요. 그런데 파인드는 이렇게 하나의 엘리먼트, 하나의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는 리턴되고 있습니다. 그게 파인드와 필드의 차이점입니다.